반대편에서 훈련하고 할 거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겨서 하자. 민수가 야, 실정하지 말자 오늘. 조민도 센터백 내려가요. 한국! 조민도 바로 태클. 빠르게 고! 속도 변화! 빨리 올려! 오늘 못하면 이거 못 나가서 집중해야 돼요. 이번 주 어디랑 해? 이번 주 울산대. 울산대 잘하지? 잘해요. 권역에서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 홈이니까 쉽게 이기진 못할 것 같고, 전반 빡빡세게 해서 실수 유발해서 이겨야 할 것 같아요. 당구대 지금 홈 경기장 어디야? 아 여기야? 네. 여기 이 구장에서요? 네. 오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네. 학교보다는 학교 잔디보다는 훨씬 좋아가지고. 학교 공사 중이야 지금 그러면? 공사는 이제 뭐 7월에 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앞뒤 크게 오케이 좌우 크게 오케이 고 쭉 나가. 안녕하세요. 저희 그 싸커비 마케팅 매니저 정인천이고요. 저희 그 싸커비 GPS 기기를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하게 됐어요. 혹시 그 사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근데 그때는 보통 코치님께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착용시킨 다음에 그걸 회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번거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선수 개개인에게 맞는 걸로 따로 개발을 해서 지금은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여기 사이즈 보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이거는 여러분들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 소유가 돼서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본인이 가져가고 충전 그냥 본인이 하고, 내가 내 거 훈련량, 경기에서 뛰는 양 궁금할 때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그냥 그 개막전에 우리가 원하는 승점을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쫓기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도 국산대 우리 번역에서는 단순이고, 우리가 이제 그 위기를 좀 넘어가야지 우리한테도 좀 여유도 생기고,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고, 그 대신 운동장 안에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나가서 얼마만큼 그 경기장에서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주에 맞춰서 최상의 것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야? 네? 왜 엄살 부린 거야? 위험했어요 진짜. 날씨도 더운데 다시 뻔했어? 네. 무릎이야? 아 정강이 까여가지고. 이 고등학생
네, 수준. 그래도 뭐 잘 풀려고 하고 몇 번 풀린 거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레벨인 것 같아요. 너는 몸 상태가 어때? 저번 주보다 확실히 가벼운 느낌도 있고 이제 뭐 위기 뒤에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흐트러지는 게 중요한가요? 검사 아닌 거. 전반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수비에 대한 안정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윙어들, 동혁이, 민재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윙백이 여기까지 갔잖아? 그럼 니들은 일로 와야 돼. 그래서 볼이 전환되면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이쪽 1년 안에 빠는 거는 네. 패드를 다 깔았는데 네. 어떻게 시작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민준 형. 어떻게 뭐 하는 거야? 또. 아, 진수가 아니, 우리 내가 아, 병현아 어디 있어? 마무리. 야, 병현. 아, 진짜. 어쨌든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위기를 또 좀 반전을 해야 되고 아마 경기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망스럽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매한가지일 것 같은데 어차피 리그는 계속 그 반복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주 경기는 또 우리가 목표한 점수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준비를 잘 하자. 어? 네. 잘 컸네. 됐습니다. 오늘처럼 고등학교가 뭐 약하든 강하든 항상 훈련을 생각하고 100으로 해야 돼. 압박할 때 계속 가지고 힘들어도 계속 가지고. 훈련에 100% 안 되면 시합장에 절대 안 나와. 고등학교는 하더라도 좀 더 100으로 하자, 알겠지? 네. 수고했어. 잘 컸네.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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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우리 한국! 우리 제2부터 한국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국 우리 하나 둘 셋! 울산대도 후방 빌드업 하면서 플레이하는 축구 하기 때문에 골이 올라간다! 안 돼! 그거 됐다! 그래서 저희도 전방 압박으로 강하게 나가서 상대 실수 유발해서 골문 주변에서 볼 뺏어서 바로 득점을 연결할 수 있게 준비할 것 같아요. 또 이제 4학년으로서도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시즌 마무리할 건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진짜 뒤없이 진짜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요. 골 이런 것보다도 좋은 플레이로 프로에서 많이 눈여겨볼 수 있게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아요.